자, 그러면 우리의 ETF 아저씨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보셨죠? 네. 나의 아저씨. 예. 저는 안 봤는데요. 아, 안 보셨어요? 아, 정말 명작. 안본 아저씨. 네, 안본 아저씨. 나의 안본 아저씨. 네, 네, 네. 안 보는 삽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오늘도 ETF 흐름을 또 봐야 되는데 오늘 네. 뭐 프로그램 예,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까? 예, 오늘 프로그램 매매가 차익 비차익 합쳐서 1조가 넘었죠. 아. 예, 특히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 보셔야 될 부분은 차익 거래입니다. 차익 거래를 왜 보셔야 되냐면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는 말 그대로 펀드 플로우에 따라서 뭐 대규모 환매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뭐 러시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머징 자금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 빼면서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차익 거래라는 것은 선물의 베이시스, 즉 선물이 현물보다 고평가냐 저평가냐 요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매물이거든요. 특히나 이번 주에 동시만기일 있기 때문에 이 차익 거래 움직임에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차익 거래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선물이 망가졌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선물 스프레드 가격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예, 이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선물 시장에서는 근월물과 차근월물을 롤오버하는 스프레드라는 시장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앞서 뭐 스프레드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는 스프레드라는 것은 근월물과 차근월물 간의 가격 괴리. 여기서 근월물이라는 것은 선물 3월물 그리고 차근월물이라는 것은 선물 6월물 간의 가격 괴리를 말하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요 숫자가 그 뺀 값입니다. 선물 6월물에서 선물 3월물의 가격을 뺀 값인데 혹시 보이시나요? 좀 작게 보여서 안 보이시나요? 뭐 요 정도면 이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에 숫자가 기호가 뭐가 붙었죠? 솔플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근데 선물이라는 것은 만기가 길면 길수록 비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그 매매할 때 증거금을 100% 내나요? 네. 솔프로님? 아니에요. 13%. 그렇죠. 예, 그 정도밖에 안 내기 때문에 선물 안 하죠. 예, 그 정도밖에 안 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들은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만기가 길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많아지니까 네. 그 차근월물 가격이 근월물 가격, 만기가 은박한 근월물 가격보다 비싸야 정상입니다. 마이너스라는 거는 역전됐다는 거죠. 역전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파생시장 관점에서는 굉장히 찝찝한 내용이고요. 심지어 이런 현상들이 내일도 또는 만기일 직전에도 계속된다면 어떤 매매가 일어나냐면요. 일단 주식을 팔아요. 여기서 주식이라는 것은 코스피 200 바스켓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현물을 판다는 말씀. 네, 현물을 판다는 거고요. 그리고 스프레드를 사게 돼요. 그러면 선물 6월물 매수가 남게 되거든요. 이게 오늘 나온 프로그램 매도의 정체입니다. 이론적으로 네. 더 비싸야 되는 6월물이 네. 더 싸니까 네. 선물을 이제 기계적으로 네. 사고 반대 패턴으로 현물을 파는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차익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이론적인 메커니즘의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좀 매도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 차익 매도를 한 주체가 금융투자였어요. 금융투자라고 하면은 증권사. 네, 증권사. 프랍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LP 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이런 매매가 나왔고요. 그리고 연기금 등에서도 나왔어요. 우범. 예, 연기금 등은 거래세가 면제되어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본다면 이 차익거래 시장에서는 가장 큰 손이에요. 네, 큰 손이고 아마 정확한 뭐 이론적인 추산은 어렵겠지만 아마 금융투자가 컨트롤하는 차익거래 사이즈가 제가 알기로는 조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탁프로님? 조 넘습니다. 네, 조 단위가 넘으니까 네. 그리고 국민연금 그 우정사업본부가 하고 있는 차익거래도 뭐 최근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지는 않았지만 5천억 이상이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합치면 지금 같은 상황이 내일도 연출된다면 1조 이상의 차익 매도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익 매도는 코스피 200을 대상으로 한 맞습니다. 현물 바스켓 매도가 나온다는 말씀인 거죠? 가뜩이나 지금 뭐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이 꼬여 있고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해서 수급이 상당히 많이 꼬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라고 가정한다면 대형주 수급은 더 꼬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셔야 될 것은 제가 첫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내일 뭐 장중에 좀 재미 없으시겠더라도요 선물 스프레드라는 화면을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요 값이 내일도 마이너스가 유지가 되는지
또는 플러스로 전환되는지 또는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는지 요 세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는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즉 선물 스프레드는 증권사마다 티커가 다른가요? 아니면 공통 티커입니까? 공통 티커고요. 그냥 선물 스프레드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은데요. 당연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선물은 코스피 200 선물이니까 요걸 좀 보셔야 되고요. 요거 좀 보시기 좀 껄끄럽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면은 그냥 프로그램 매매 매도 나오냐 매수 들어오냐 그것만 보셔도 충분히 안 보셔도 가능한 짐작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네. 얘기하면은 저 선물 스프레드가 다시 이론적인 값을 회복될 경우에는 네. 오늘이랑 내일 매도 예상되는 거랑 반대 방향에 맞습니다. 매도 나왔던 게 거죠. 다시 리와인딩 돼서 대규모 매수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코스피 200 현물을 사고 네 맞습니다. 현물 스프레드를 다시 팔고 네. 그러면서 또 3월에는 3월 말까지 또 보유를 하고 있으면 뭐가 발생하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3월 분기배당. 분기배당. 네, 물론 3월 분기배당 추정해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0.2% 정도 되나요? 네, 0.2%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크진 않지만 그나마 이런 장에 0.2%의 분기배당을 그냥 먹을 수 있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네. 저는 뭐 3월 중순이나 3월 말 정도에는 한번 리와인딩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분기배당이라는 거는 어쨌든 현물을 들고 있어야 그렇죠. 개인이든 기관이든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반대로 현물을 팔아놓고 선물을 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선물은 네. 뭐 들고 있어도 배당을 못 받으니까 뭐 3월 말 정도에는 분기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면서 좀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 나왔던 게 조금이라도 리와인딩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이제 파생시장을 바라보는 자그마한 희망입니다. 네. 이제 오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스프레드가 안 좋았던 요인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장중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선물 매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자금 성격을 얘네들은 트레이딩하는 애들이에요. 단타. 전형적으로 그 데이 트레이딩해서 오전에 확 밀었다가 왜냐하면 얘네들은 주식과 연계되는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플로우에 대해서 우리보다 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CD로 굉장히 많은 매물을 내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외국인이 1조 팔았잖아요. 외국인들은 스팟으로 거의 안 팝니다. 그러니까 CD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케어풀 네. 디스크레션 해가지고 이미 오전에 외국계 증권사 통해서 매물 다 내놓은 거예요. 이런 정보로 나름의 이제 공유 본인들이 알고 오늘 선물을 거의 장중에 한 7, 8천억까지 매도했습니다. 오전에. 그래놓고 좀 밀렸을 때 그걸 또 이제 커버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그게 첫 번째 조정의 요인이고 두 번째는 또 베이스가 안 좋았던 요인이 두 번째는 오늘 헤지가 많았어요. 오늘 투신이나 이런 데서 이게 점점점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오니까 주식을 막 팔긴 그러니까 오늘 일정 부분 조금 헤지 매물이 나오면서 선물 시장에 매수 주체가 없는 거예요. 개인들 말고는. 그러니까 이제 확 밀려버리는 거죠. 스프레드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쌓여버리고 악순환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네. 뭐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선물 매도를 좀 강하게 치면서 시장을 아랫방향으로 조금만 밀고 간다면 뭐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 특히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탁프로님을 위해서 하나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잠깐만 띄워주시면요. 네. 예, 요게 왼쪽에 있는 요 화면이 두 개인데요. 요 왼쪽에 있는 요 화면이 12월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한 5만 계약 정도 밀었다가 이게 아마 1월 말일 겁니다. 다시 조금 감았다가 지금 또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프레드가 약하다라는 말을 제가 마이너스다라는 말을 드렸지 않습니까? 밀고 그 말이 있다는 건 판다는 거예요. 예, 매도입니다. 매도. 네. 네네네. 스프레드가 약하다라는 말을 드리는 이유가 요 매도한 포지션을 3월 만기가 되면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리셋이 돼 버리거든요. 자동 청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매도 포지션을 차근 얼물인 선물 유월물 매도 포지션으로 롤오버하는 거예요. 예, 넘기는 롤오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유월물의 가격도 이 매도 롤오버에 의해서 하락 압력을 좀 받고 있는 거죠. 현재 매도인 포지션 자체를 네. 매도 상태로 롤오버 네, 시켜야 맞습니다.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매도 롤오버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선물 3월물은 매수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선물 6월물은 매도가 자동적으로 네, 자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스프레드가 약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이게 외국인들 옵션 추정 포지션입니다. 혹시 탁프론 이거 어떻게 보이시나요? 요런 포지션 거의 전형적인 양매수
형태죠. 특히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외가격 콜옵션을 좀 많이 샀고요. 이거는 그냥 튀면 혹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네, 사태가 해치네, 극적으로 해치. 타결되면은 네. 또 순간적으로 튈 수 있으니까 외가 콜옵션을 사고요. 네. 그리고 풋옵션은 제가 한 달 정도 봐오고 있는데 꾸준히 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변동성 이것만 보시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는 쪽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이 어려운 방송을 왜 내가 듣고 있어야 되냐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 거기에 대한 답들을 빨리 한 마디씩 해주시죠. 네. 자, 최창규 본부장님부터 가겠습니다. 네. 아유. 아 근데 이번 주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네. 동심한 길이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의 원인을 수만 가지로 뽑을 수 있지만 네. 결국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에는 1조 가까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그 프로그램 매도의 배경이 뭐였냐 탁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중이로 했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였기 때문에 뭐 충분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이번 주 내내 들으신다면 뭐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방금 그 좋은 질문 하나 봤어요. 그래서 LG 엔솔은 뭐 어떻다는 얘기야? 라는 질문을 봤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LG 엔솔은 아직 코스피 200 종목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더라도 LG 엔솔은 아직 코스피 100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바스켓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가장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가장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출연되는 시장에서 가장 세이프한 종목은 LG 엔솔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얼핏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은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제가 3프로에서 한번 영상 하나 찍은 거 있어요. 네네. 그거 한번 보시면 좀 참고 되실 것 같고요. 음흠.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항상 맞는 건 아닌데 만기일 전에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전날, 전전날. 그러면 막상 당일날은 또 거꾸로 뒤집히는 경우도 좀 있고 하니까 무조건 만기일날은 다이아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스프레드 상황과 시장의 상황을 다 보셔야 되지 네. 지금 이렇다고 해서 그날은 무조건 매도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매물이 이만큼 쌓인 것만큼 매도가 거꾸로 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저도 이제 뭐 기간 투자가지만 좀 이거 프로그램 매매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 지금 진짜 또다기 정말 이거 너무 변동성을 키우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매매가 네 죄송합니다. 증권사 혹시 광고 많이 있나요? 정말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네.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많이 해요. 아, 다른 나라들은 우본 같은데 뭡니까 이거 거래소 없다고 맨날 그 사타 팔았다. 우정본부요? 우정사업본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노해. 아, 그게 아니라 좀 실수한 것 같은데. 네. 여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ETF의 흐름을 물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수 있지만. 결국 이게 우리나라 증시의 수급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증시에 오늘 왜 떨어졌니 왜 올라갔니를 그냥 생각하는 거는 어쩌면 진짜 본질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ETF 흐름을 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걸 이제 저희가 저녁 시간마다 어쨌든 좀 어려우시더라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려우신 분은 그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딱 그 하나 지표 지금 선물 스프레드 어쨌든 이론적으로 플러스여야 되는데 네. 마이너스 쓰인 게 지금 프로그램 매도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니까 관심 종목 창에 그 선물 스프레드 하나 등록해 놓으시고 그 마이너스가 언제 플러스로 풀려 나가냐가 결국은 지금 외국인의 방향이 바뀔 때 그러니까 살 때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지금 그 매매 활용하신다고 하면 그 선물 스프레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티커 하나 정도만 관종 창에 넣고서 이거의 방향만 좀 트래킹하셔도 네. 충분히 의미 있는 티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은 주식 관련된 이런 백워데이션 그 스프레드 역전 현상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현상이 상당 부분의 자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네, 네. 게 원유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유 같은 경우에도 반대의 경우긴 하지만 최근에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근월물은 굉장히 강한 콘탱고 상태인데 차근월물은 오히려 근월물 가격보다 밑에 있는 백워데이션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유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런 롤오버 스킴이라든지 이런 걸 확실히 이해하셔야 네. 아마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예를 주식을 기준으로 예를 드렸지만 뭐 내일은 뭐 그거를 뭐 그 원유라든지 아니면 다른 농산물 선물들도 대부분 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뭐 천연가스 선물 이런 것들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런 쪽으로 좀 말을 꺼내봤습니다. 원유 백워데이션이 왜 일어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네. 정프로님 왜 원유 백워데이션이 지금 심화될까요? 원유 백워데이션이 심화된 이유, 네. 그건 좀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좀 많이 네, 있죠. 결국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래 가격이 미래 가격이 더 싼 거예요. 지금 현재 네네네. 우리가 네. 보유하는 잘 넘어갔어.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네. 유가가 더 오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비용이 있더라도 내가 더 갖고 있겠다. 미래 갖고 있는 게 더 수요가 많은 거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네. 미래 가지는 것보다. 선물은 미래에 대한 네네네. 포지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백워데이션이 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유 비용이 있거든요. 유가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로 내가 지금 갖겠다는 거. 그 수요가 많은 겁니다. 왜? 오를 것 같으니까. 내가 재고에 대한 비용을 내가 떠안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백워데이션이 심화되면 사람들의 어떤 참가자들 마켓 참가자들이 그 원유 시장의 참가자들이 위로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원유 선물의 이론가는 간단합니다. 원유 현물에다가 저장 비용, 운송 비용입니다. 저장 비용, 운송 비용. 원유라는 그 상품을 뭐 드럼통에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장 비용, 운송 비용을 더한 게 원유 선물의 이론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유 선물의 이론가보다 밑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저장 비용, 운송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밑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원유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강력하게 상방 배팅했다가 미래에도 이 상방이 유지될까? 과연 유지될까? 뭐 이런 의구심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월물을 일단 땡기고. 네, 근월물은 일단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월물을 제외한 나머지 월물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순수한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네. 네. 아원유 스탑. 네. 네, 그만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아원유 스탑입니다. 네, 네, 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네, 네. 예. 이거 말고도 뭐 그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투자한다고 해서 뭐 그것도 준비하고 했었는데요. 네, 네, 네. 시간 관계상 네,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